네, 자, 오늘, 특집으로 이어지는, 최용석 대 이창국. 피디님, 한번 제가 맨 뒤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이제 글로벌 라이브 괴물들의 토크쇼.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그냥 임의로, 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뭐, 이제 설전을 하다가, 예,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임의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발언 시간은 각자 한 2분씩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창구 선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머리 또 깔끔하게. 네, 오늘도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네, 일기토를 또 준비하시려고. 네. 사실 이번 오늘의 주제를 전달받고 그 알파고와 싸우는 이세돌의 심정으로 흑돌을 잡았다는 심정으로 한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이기지 않았나요, 그때? 네, 그랬지만 또저 또한 또 네. 저의 논리로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하게요. 저희 시황 한번 잠깐 읊어주시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시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이 1.72% 상승, 심천이 2.29% 상승했습니다. 홍콩 H 역시 1.85% 상승했고요. 네. 미국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97, S&P 500이 1.23, 나스닥이 1.84% 상승했습니다. 아, 너무 좋았네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시장 요약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진입니다. 직진. 네, 그 YG의 특급 신인 트레저의 신곡이 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요. 직진이고요. 직진. 수익률 게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 예, 그런 자리인데, 자, 첫 번째 저희 오늘 좀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죠. 좋죠. 나의 투자 스타일 예, 한번 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바로 가는 바로 건가요? 바로 갑니다. 저희가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박사님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신나신 것 같고요. 너무 신납니다 지금. 네. 아, 뭐 이런 저를 컨텐츠로 활용해 먹는. 불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가 그렇게 궁금하실까요? 네, 일단 네. 저희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부터 투자 스타일이 네.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편하시겠죠? 네.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고객분들께 주식을 사드릴 때 섹시한 주식을 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모든 인간은 이 자금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 큰 틀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네. 소비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인데 저는 이제 소비에 있어서도 저희 미래에셋의 그 암묵적인 경쟁자는 호텔 체인 1등인 메리어트와 뭐 샤넬이나 루이비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내가 지금 즐길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처럼 네. 주식 역시 서비스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싶어 할 주식을 네. 담아드리는 게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 섹시한 주식을 산다. 네. 알겠습니다. 채파고님은 뭐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계신지. 이창훈의 필살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조금 더 설명 드릴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네.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온 거는 네. 이제 모멘텀과 키워드 그리고 군집한데요.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우상향하고 있는 자산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시장의 의견을 내는 것보다요. 그 불특정 다수의 집합인 시장의 참가자들과 투자자들이 점점 더 모이는 그 투자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있으면 제일 많이 올라가는 시장을 좀 더 집중해서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산업을 보고 그 다음 기업을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이제 모멘텀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키워드인데요. 사실 제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네, 키워드를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매해별로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시를 먼저 들어 보이면 2020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와 뭐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보였는데 저는 이 키워드의 인덱스를 좀 잡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 판매량을 분기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매집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코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코로나와 코인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의 확진자가 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관련주를 담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확진자가 늘거나 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의 판매량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관련 주식들이 조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계속해서 담습니다.
네. 어. 그럴 때 그 다음 리듬이 맞았을 때 사실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건 내가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게 조정을 받을 때 많이들 고민하세요. 어. 이 선택이 맞았느냐, 내 생각이 맞았느냐인데 저는 그거에 대한 근거로 핵심 키워드를 인덱스화 시켜서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면 그때 계속해서 담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군집화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모두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현상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어떠한 테마나 섹터가 오르면 모든 시장에서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산업 분류들을 종목별로 제 나름대로 하고요. 제가 이제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1,000개 관련 그 가까이 되는 글로벌 종목들을 매일 아침 돌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한 군집화된 종목들의 조금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를 편입을 했으면 한국에서도 그 핵심 기업들을 찾아서 편입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파구님. 네. 네. 지금 이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이 사실 이 투자 스타일이라는 걸 스스로 정해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모든 투자들은 자기의 방법론이 있지만 실제로 투자 시장에 참여했을 땐 그 방법론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어 가는 과정이 있고요. 또 내가 어떠한 투자 스타일을 정해졌는데 그게 시장과 맞아떨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즐겁지만 나의 스타일을 고수했는데 시장과 안 맞아서 성과가 부진하면 또 거기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스타일 철학이라는 건 계속 단련해가고 계속 변해가는 과정이 있고 방금 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던 비법 같은 게 많이 녹여져 있는 좋은 팁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 12년 정도 됐고 지난 시간 동안 여러 번의 변화를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교적 저희 투자 스타일은 매우 단순화된 것 같고요. 제가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입 후에 청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한 투자자 중에 인도 투자자로 모니시 파브라인이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네. 그 투자자가 단도 투자라는 책을 출간했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내에 그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일화가 하나 나오죠. 인도의 어떤 영웅이 적과 맞서 싸우는데 적의 진이 9개의 겹으로 되어 있는 적진입니다. 근데 9개의 적진을 뚫고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해서 결국 영웅이 탈출에 실패해서 죽거든요. 근데 저도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진입과 청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요. 내가 진입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확신이 들었을 때 과감하게 진입을 하는 편이고 네. 청산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인가 합리적인 가격인가 네. 그래서 사실 저희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성장이 지속되는가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인가 그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이유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타이밍에 실패하거나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빠르게 청산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투자 스타일 내 맞아떨어질 땐 빠르게 차이시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생하지만 결국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 자산을 의사결정하고 고생한 적은 있지만 크게 손해보고 나온 적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고 뭐 지난 기간 동안 제가 스타일 내에서 손절매의 비중은 극히 적었던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자산들은 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각을 해봐야 가격이 내려가면 자신있게 더 사는 스타일이고 대신 빠져나오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또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그 세 박자만 맞아떨어지면 언제나 빠져나오기 위한 시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지금 군집화 또는 키워드 떨어지면은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가져간다. 네, 이런 의견이 아까 있으셨고 최파구님도 이 두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가 만약 충족된다면 내가 계속 조금씩 가져갈 수 있다. 이 네. 스타일에 따라 사실 손절매라는 툴이 굉장히 다르게 작용하는데 이창호 선생님은 손절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 아닌가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네. 이 3프로 통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저희가 A라는 종목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예를 들어 500만 원 정도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B라는 종목이 플러스 뭐 500에서 1000만 원이다. 네. 같이 일괄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같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종목 단위로 제가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종목을 여러 개 갖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떠한 종목이 플러스고 어떠한 종목이 마이너스면 상계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채파구님 의견에 저는 절반 정도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 네. 저 역시도 제가 키워드 인덱스를 잡는
잡는다라는 게 성장이란 키워드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성장하는 섹터에 계속해서 자금을 넣으려고 하고 하지만 저는 합리적인 가격을 판단하는 걸 좀 유보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시하는 가격 그 자체가 네. 말 그대로 그냥 가격이다.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네. 더 프리미엄이 붙을 만한 종목을 사는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흔히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 기업의 이익담보다는 멀티플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느냐 네.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섹시한 종목을 산다라는 거는 네. 사람들의 얼마나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탐욕이 얼마나 더 붙을 수 있는지 네, 그거를 조금 더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저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 결국 이제 사실 시장에서 가계량 어느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비싸면서 시장의 핫한 영역, 특히나 시장의 관심을 받는 종목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도주로서 정말 랠리가 나오는데 전 사실 주도주 내에서 플레이해서 차익을 극대화시킨 스타일은 아니고요. 가격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에서 장기 투자해서 높은 효익을 가져오는 형태가 저는 더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투자 스타일이라는 게 우월하고 뭐 열등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스타일이 맞아떨어질 때 임팩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싼 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저에겐 의사결정할 많은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고 2021년 같은 경우에 사실 어느 정도 비싼 영역의 종목들이 더 비싸진 영역이었기 때문에 저희 수익률이 좀 부진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창호 선임님은 2020년에도 꽤 좋았고 2021년에는 굉장히 독보적이었던 게 네. 좋은 주식이 비싼 상태에서 더 비싸지는 장이었거든요. 유동성 랠리가 나온 장이었고 네. 저희 스타일은 그런 장에 좀 약한 편이고요. 이창호 선임이 아마 그런 장에 좀 더 강하지 않았을까. 네. 약간 말씀하세요. 이 의견에 조금만 더 살을 붙여드리면요. 네네. 실제로 이제 2015년 전까지는 이제 트렌드가 3년 정도 형성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트렌드를 잡으면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 이후 보시면 1년 단위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편이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 역시도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끌고 간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을 좀 반복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네. 저 역시도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끌고 간다라는 표현이 시장이 인덱스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좀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매니저들 역시도 더 큰 폭의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 있어서 는 수익이 조금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재점검하면서 가는 전략도 시장에 좀 맞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수익률이 다 1위를 한 번씩 찍으신 분들이 의견이 좀 다르니까 약간 좀 짧게 방망이를 가져가시는 분, 네, 길게 장기로 또 가져가는 체파고. 아 정말 이게 딱 한 가지를 보고 투자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할 그러니까요. 수 있고 하나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뭐 손절매에 있어서도 그걸 하냐 안 하냐 이 단순한 선택지는 아니고 그새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두 번째가 내가 보는 미국 시장인데 아 이거 건너뛰고 왜냐면 지금 1번에 10분 썼어 벌써. 그래서 자 3번으로 네. 나는 이것이 시장의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네. 네, 이창구 선임님 좀. 네, 사실 네.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필리핀스 곡선이 올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올해 키워드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생각하고요. 사이드 키워드로는 리오프닝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오프닝. 네, 네. 거시적으로는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네. 아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생각한다. 이번에 2022년 자 채파고님은 키워드가 네. 뭡니까? 이번에. 저희 키워드 역시도 금리라면에서는 공통되지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금리 속도나 금리 인상의 폭보다는 금리 인상이 완성되었을 때의 그 절대 금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 레벨이 현재는 0.25, 0.5, 0, 뭐 1.0, 1.5를 향해 계속 올라가게 될 건데 그 절대값의 레벨이 2.5에서 3% 정도 도달했을 때 저는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게 될 것 같고요. 네. 예정된 스토리의 시장이 미리 프라이싱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절대 금리 레벨이 2% 위로 갔을 때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해서 제가 가장 두려운 건 언제나 과열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주시장이 매우 작은 호재에 너무 민감하게 튀어오르고 악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지나치게 탐욕적이고 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을 저는 극도로 두려워하고 좀 불편해하는 편이고요. 네. 지금 시장은 전혀 그런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의 케이스도 제가 포지션을 줄인 경우는 언제나 개인들의 자신감이 너무 과도했을 때 심리적 지표가 너무 과열을 띄었을 때 가장 어렵고 싫어하는 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께서 지금 잡으신 예, 그러한 키워드 이번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되는 의견이 있고요. 아, 공감되는 의견이 있어요? 네. 있어요? 결국은 사실 네. 시장을 바라볼 때 매크로 지표로서 금리라는 건 가장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공통되게 바라볼 것 같고 결국 그걸 해석하는 부분에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금리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건 아마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그러니까 네. 저 역시도 이제 지금 채파고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절대 금리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번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4번에서 5차례 올릴 때까지는 직진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써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 횟수에 집중하시기보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금리 선까지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물가 상승이라는 것 때문인데 저희가 그 전통 자산군별로 보면 채권은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으로는 자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이 이제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었는데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4.7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한번 올렸을 뿐인데 5%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채권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라고 하면 남은 건 주식 자산입니다. 전통 자산 중에서는 네. 그러면은 주식으로 돈이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자산이 저도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주식에 상당히 우호적이나 어느 정도 금리 레벨을 넘어서면 시장에서는 조금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재밌나요? 너무 재밌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괴물들이네. 와, 진짜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네, 아유, 진짜 재밌습니다.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업종은 이거다. 네, 어떤 사실, my favorite. 네, 아까 제가 뭐 투자 철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네. 업종을 불문하고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독자분들과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선 네. 하나를 꼽아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인공지능을 뽑겠습니다. 인공지능이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가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건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의 목표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산업은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다른 산업을 하다가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인공지능이요. 계속해서 효율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한 가지 산업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그 산업에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야, 이거 많이 도움이 진짜... 되시지 않을까. 야, 오늘 진짜... 네, 채파고님. 너무 신나 보이네요. 너무 신납니다. 오늘 박쌤은 사회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 페이보릿 업종. 네. 네. 사실 선언업장이란 건 저는 기본적으로 바텀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성장을 더 선호하고요. 만약 개별 기업의 업종이 나에게 좀 낯설더라고 그 기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내가 원하는 레벨까지 성장하고 있다. 20% 30% 레벨 성장하고 있다고 하면 업종과 관련 없이 저는 픽할 수 있는 성향이고요. 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만약 굳이 섹터 분류를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반도체요? 맞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수요는 지속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 진입 후에 청산 고민이 별로 필요 없는 업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점을 높여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업종이죠. 아니 근데 인공지능하고 반도체와는 너무 이제 뭐라 할까요? 좀 접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교집합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비슷한데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아, 결이 달라요? 네. 예.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는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저는 반도체보단 데이터 비즈니스를 픽하고 싶습니다. 아, 데이터 네.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야, 반대되는 건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있어야만 해요. 정말 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인공지능을 돌리는 리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석유가 필요했듯이 네. 인공지능의 원료가 되는 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와 데이터 회사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데이터 회사를 고를 것 같습니다. 아, 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방금 전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결국 현재로부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 100% 확실한 건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거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데이터 양이 늘어나게 되고 AI가 나오고 자율주행이 나오게 될 건데 AI 산업은 경쟁이 치열할 거고요. 누가 최강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최강자가 모든 걸 가져가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두 개는 세 개 업종이 모두 다 가져갈 거고 예. 그 종목을 픽하지 못할 리스크가 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주행 역시도 현재로서 우리가 테슬라가 넘버원인
아닌 것 같지만 테슬라가 될지 애플이 될지 제3의 기업의 탑이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도체 업종들은 반드시 구수를 보게 될 겁니다. 누가 AI 최강자가 될지 누가 자율주행의 최강자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데이터량은 늘어나게 될 거고 반도체 네. 수요 늘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네. 반도체 업종은 사실 현재의 위너들은 이미 거의 다 정해졌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물론 위너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업종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격은 있겠지만 지금의 반도체 업종은 이미 강자들이 정해지고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어차피 수혜는 보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여러 경쟁 거기서 픽하기가 힘들 수 있다. 자, 어떤 네. 네. 사실 채파고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네네. 여기서부터 저희 투자 철학이 조금은 미묘한 차이는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과점 체제의 반도체를 고르시겠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아직은 레드오션이고 누가 1등인지 구분은 안 되지만 거기에 좀 베팅을 하겠다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 인터넷 검색 엔진 예시를 잠깐 드렸는데요. 네. 초창기 때 라이코스와 야후가 1등이었지만 구글이 검색의 정확도를 높으면서 그 시장을 제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베이스에서도 누가 1등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 아니라 그거를 처리하는 능력까지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 뭐 ETF가 나오긴 하는데 저 역시도 스타일 자체가 ETF에 너무 많은 자금을 쏟아붓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ETF는 보조의 수단인 거지 그런 종목을 픽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서부터 저희 매니저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그 각사의 IR 자료도 많이 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투자자 베이스, 그러니까 이 증권회사 베이스보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업에 있는 뭐 그 인재들이 과연 인공지능에서는 누가 앞서가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들으시다 보면 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돈의 흐름은 정말 빠르긴 하지만 현장보다는 다소 간의 그 속도감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들 역시도 모를 수 있죠. 워낙 그 안에 있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런 베팅을 했을 때 그걸 맞췄을 때 리워드가 상당히 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반반씩 이렇게 뭐 반도체 절반, 뭐 인공지능 데이터 절반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비중 조절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리스크와 뭐 리워드 또 합리적인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진짜. 듣는 저도 재밌네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이걸 왜 지금 한 거야 우리는? 우리 시황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인 걸로 장이 좋을 때 네, 가끔 특별한 스페셜. 아, 참 시간이 이건 진짜 10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자, 마지막. 저 이건 개인적인 제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채파고님 먼저.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되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뭐 12년 정도 하셨으니까 그 초창기 때에 내가 가장 실수했던 부분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간과했던 부분 그게 탑, 그러니까 제일 간과했던 부분이 뭘까요? 투자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제가 반복적으로 실수했던 건 명확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하워드 막스님의 책인지 제시 리모브의 책인지 그 문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문장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 문제가 된다는 문장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건 잘 될 것 같고 어떤 건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확신이 생기는 순간이 있는데 네. 잘 모르는 건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잘 아는 건 투자를 하면 되는데 네. 문제는 잘 모르는 투자에 대해서 잘 안다고 확신하게 되면 과도한 베팅을 하게 되고 투자 손실로서 나의 실수를 반성하게 되거든요. 네. 그 투자 초년생의 시절에는 작은 확신에 과잉한 베팅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요즘은 사실 그때보다는 조금 많이 유연해져서 정말 이건 100% 될 것 같은데라고 할 때 20, 30% 정도의 에너지만 투자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3, 40% 정도의 확신 그러니까 이건 명확히 홈런이 나올 볼이 아니고 잘 쳐도 안타인 볼에 100% 홈런이라고 풀스윙했다가 아웃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초년생 시절에는. 근데 요즘은 이건 100% 홈런 나올 것 같아 라고 해도 예전에 비하면 사실 한 3분의 1 정도의 힘으로 일단 베팅을 하고 그 투자 확신이 확인되었을 때 포지션을 더 쌓아가는 형태로 조금만 유연하게 바뀌었고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잘 모르는 건데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거기서 과도한 베팅이 나오고 탈출이 실패하고 결국 손절매로 끝나고 아웃되는 거죠. 야, 이게 참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게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네. 이 말을 하기까지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이창구 손님 인재님은 뭐 네. 네. 저 역시도 지금 비슷한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이제 배팅 룰과 시간 가치에 대해서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배팅 룰이라 하면 저희가 100% 올라가는 종목을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1%를 담았다라고 하면 네. 계좌 수익률은 1%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공인데 너무 조금 샀다거나 또 반대로 채파고님 같은 실수를 저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은 확신을 갖고 배팅을 좀 더 늘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결과값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제가 투자를 집행드리면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 역시도 배팅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시간 가치인데 사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모든 고객의 시간도 유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유한하기 때문에 네. 그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배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다만 고객의 시간이 무한히 기다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는 최소 시간에 최대 효율을 내야 되는 직업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처를 골랐는데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슬라가 10년 동안 100%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연평균 수익률은 10%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분들께서 혹은 이제 3% 구독자분들께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셔갖고 의사결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투자 초창기 때 실수했던. 예, 그때는 사실 뭐 좀 더 짧은 선택지로 더 많이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는데 네. 너무나도 이제 고객분들을 기다리게 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한 부분이긴 해요. 네. 그러한 것들을 같이 이겨내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때 배웠던 교훈들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저 또한 더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후배님이지만 자랑스럽네요. 너무 멋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아, 내가 이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네. 말을 빨리빨리 하게 되고. 네. 아유, 이게 아니, 저도 정말 네. 너무나 아쉽고 죄송스러운 게 저희가 가볍게 생각했던 기획이 지금 훅 끊어졌고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딜레이됐고 네. 저도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채팅창 올려주신 질문들을 저희도 피기해서 질문 여쭤보고 답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너무나 죄송하고 네.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구독자분들께 궁금하시는 부분들을 이창호 선생님과 제가 또 답변 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아, 오늘 정말 2020년, 2021년에 각 수익률 1위를 찍으셨던 두 분께서 미묘한 그 차이가 있고 또 이제 투자 경험이 또 다르고 이게 너무 값진 예, 시간이 아닌가. 정말 짧은 뭐 한 25분, 20분이지만 예, 오늘 제가 이런 거를 준비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기획력 훌륭합니다. 예, 제 자신이 어떠셨나요? 아, 사실 저 또한 예.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많이 네. 성장하고 배우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 세퍼고님과 저 역시도 이 투자 철학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중이니까요. 그 3% 구독자분들이나 미래에셋 고객분들 역시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투자 철학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 계속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괴물들의 예, 토크쇼가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네. 또 하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